세상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밀크커피가 있죠. 우유는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바꿔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크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카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밀크커피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인데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커피란 뜻인데요. 에스프레소 원샷을 넣고 약 4배 정도의 우유를 부은 뒤 그 위에 우유 거품을 얹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커피 머신을 이용해 카페라떼를 만드는데요. 먼저 에스프레소 원샷을 추출해 잔에 담은 다음 우유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 스팀밀크라고 불리는 뜨거운 우유를 만듭니다. 스팀밀크는 뜨거운 우유 위에 미세한 우유 거품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에스프레소 위에 한꺼번에 부어서 카페라떼를 완성합니다. 이때 풍부한 거품을 낸 스팀밀크를 이용해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라떼아트라고 합니다. 그럼 카푸치노는 무엇일까요? 카푸치노는 이탈리아어로 후드 모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푸친 작은 형제라는 수도원의 수도사 복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카푸치노의 색깔과 거품의 모양이 수도사들의 갈색 후드 모자 같아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카푸치노는 어떻게 만들까요? 카푸치노도 카페라떼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카푸치노는 우유의 양이 적고 그만큼 풍부한 우유 거품이 들어갑니다. 두 커피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거품을 걷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의 우유 거품층이 훨씬 두껍죠. 카푸치노를 만들려면 섬세한 우유 거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바리스타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모두 밀크커피의 한 종류이고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를 넣어서 완성됩니다. 그 차이는 우유와 우유 거품 양의 차이입니다.